조당의 2017년 제4차 상무위원회 회의가 18일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고 부성장이며 조당이 서긴 장검이 회의를 사퇴했습니다. 조정부 15기 2차 상무회의가 오늘 연기돼서 소집됐습니다. 이경호 조장이 회의를 사퇴했습니다. 일전 발표된 전국 물류 대통로 건설 행동계획에 따르면 군촌시가 용도 변경 통상구 중추도시 가운데 하나로 확정됐습니다. 안덕현 공안국에서는 근 2년간의 수사 끝에 일전 특대 인터넷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보험주 혐의자 8명을 납포했으며 21명 피해자들에게 현금 294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2월 20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정월 스무 나흘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조당위 2017년 제4차 상무위원회 회의가 18일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부성장이며 조당위석인 장엄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전국전성조직부장회의 정신 및 우리주의 관찰 시달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관련 사업 배치에 동의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주 각급 조직 부문은 네 가지 의식, 특히는 핵심 의식과 일치 의식을 증강하고 습근평 총석의 핵심 지위를 수호하는 것을 우선적인 정치력으로 삼고 정치 핵심을 수호하는 정치 책임을 잘 짊어지며 사상상, 정치상, 행동상에서 보다 자각적으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안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치 방향을 정확히 장악하고 당의 건설과 조직 사업에 대한 당주왕, 성당위의 중대 결책 포치를 드팀없이 관찰하며 당원 간부의 사상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중점 난점 문제에서 돌파를 이룩하며 박약한 고리를 강화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 시달과 사업 부족점 해결 그리고 간부가 담당하고 사업하도록 격려하는 등면에서 새로운 진척을 취득하며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새로운 성과를 취득해야 합니다. 새로운 형세에서 조직 간부의 사업 수준을 전면 제거하고 문제 방향을 뚜렷이 하며 책임 담당을 강화하고 관근 소수를 들어주며 두 가지 학습, 합격된 당원들에게 학습 교양의 일상화, 제도화를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천명 기획, 만명 공정을 잘 들어주고 고차원 인재를 부단히 인입하며 보다 많은 창업자들이 우리 주의 변경 현, 시, 향진, 마을에서 귀향 창업하도록 흡인해야 합니다. 회의는 전성 선전부장회의 정신 및 우리주의 관철 시달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관련 사업 배치에 동의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주 각급 선전부문은 고도의 정치 자각을 수립하고 사상과 행동을 전성 선전부장회의 정신에 통일시키며 정치성, 특수성, 전반 국면성과 혁신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잘 장악해야 합니다. 선전사상문화사업에서 포인트를 들어주고 성과를 취득해 19차 당대회와 성 제11차 당대회 소집을 위해 훌륭한 리런 분위기, 여론 분위기, 문화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중점사업의 시달을 두드러지게 들어주고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 연설 정신에 대한 학습, 연구, 선전을 심화하며 언론 보도의 전파력, 인도력, 영향력, 공신력을 힘써 제거하고 언론 보도 선전의 시, 도, 효를 잘 장악하며 주선율을 고양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해야 합니다. 문예 정품 창작 승격 공사를 힘써 실시하고 역사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은 한패의 정품 역작을 창작하며 국가 공공문화 봉사체계 시범구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전승 혁신 시범구를 건설하는 데 더 큰 공헌을 해야 합니다. 의식 형태 사업 책임제를 참답게 시달하고 진지 건설을 강화하며 사업 최저선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적극 육성 실천하고 레이 연변을 건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외 선전을 강화하고 국제적 포럼을 전개해 연변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제고하고 훌륭한 발전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전성 통전부장회의 정신 및 우리주의 관철 시달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관련 사업 배치에 동의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심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통일 전선의 자원 우실을 충분히 발휘하며 각계 인사가 주 제11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목표 임무를 에워싸고 깊이 조사 연구, 적극 건원 헌책, 특히는 투자 유치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중대대상 건설과 세원경제 발전에 조력하도록 적극 인도해야 합니다. 사업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방식 방법을 혁신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 공정을 크게 실시하고 민족 관계, 종교 관계, 계층 관계와 해내외 동포 관계의 조화를 적극 촉진하며 사회 조화 안정을 수호하고 우리 주의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시종 전국의 앞자리를 유지하며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주를 건설하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정교 사무를 관리하고 비공유 경제 인사와 당외 지식 분자 사업을 잘하며 당외 간부를 잘 양성 선발 사용해야 합니다. 동전 사업의 규를 특점을 잘 장악하고 올해를 시달의 해 혁신의 해로 삼으며 광범하게 친목을 다지고 공동된 인식을 확대하고 힘을 결집함으로써 집안 사업이 전국의 앞자리를 달리도록 해야 합니다. 회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조정부 10억이 2차 상무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리경호 주장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2017년 조정부 중점 사업 임무 분공 시달 방안, 조정부 10억이 1차 전체 확대 회의 사항, 2017년 주급 지도자 중대 대상 도급 추진 사업 방안, 연령도 신구 발전을 지지할 때 관한 주당위 주정부의 의견과 활용 변경 합작구의 발빠른 발전을 지지할 때 관한 주당위 주정부의 약간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심의 채택하고 2017년 전성 농촌사업회 정신 전달 관찰에 관한 보고와 전주 제5회 매력향촌 평리 선발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2017년 주정부 중점 사업 임무 분공 시달 방안을 제정하는 것은 정부의 올해 주요 사업 목표와 중점 임무를 진일보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책임과 분공은 이미 명확해지는 바 관건은 실제 시달하고 책임 시달을 잘 틀어주는 것입니다. 책임 지도자와 책임 부문은 책임을 다해 직책을 이행하고 단결 협력하며 합력을 형성해야 하고 각 현시 정부는 책임 분공에 따라 주동적으로 사업 시달을 잘 틀어주어 재반 중점 임무가 실제 실현되고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2017년 조급 지도자 중점 대상 도급 추진 사업 방안은 올해 조급 지도자가 도맡아 추진하게 되는 중대 대상의 책임과 분공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급 도급 지도자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참답게 책임지며 스스로 압력을 가하고 배치를 잘해 도급 대상의 빠른 진척과 요구 도달을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령도 신구의 설립은 주당위와 주정부의 중대한 결책으로 녹색 전환을 추진해 아름다운 연변을 건설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연령도 신구를 건설함에 있어서 우선 첫 보조를 잘 틀어줘야 합니다. 신구 건설의 첫 보조에서 존재하는 곤란 요소를 충분히 평가하고 관리체제, 인재 영입, 투자 유치, 파가이주 보상, 계획 건설 등 여러 면에서 목적성 있는 정책 조치를 내와 신구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연령도 세계도시와 주직속 관련 부문에서는 사상과 행동을 주당위와 주정부의 결책 포치에 통일시키고 합작을 강화해 사업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여러 관련 부문과 단위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로 신구 건설을 위해 녹색 통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국가급 활용 변경 경제 합작구의 비준을 받은 세 번째 해입니다. 성당위에서 제기한 1년에 조금 변하고 3년에 크게 변하는 지시 요구에 따라 여러 관련 부문에서는 추동 강도를 높여 유력한 조치로 활용 변경 합작구에서 당면 존재하는 문제와 곤란을 힘써 해결하고 발전 병목을 노력해 해결해야 합니다. 활용시는 긴박감을 1층 증강하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투자 유치 및 자금 쟁취 강도를 높여 단지 내의 기초, 통로 건설, 산업 발전 등 면에서 돌파를 거두고 큰 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주 삼동 사업을 잘함에 있어서 농촌 종합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농촌의 발전 동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농업산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농촌의 제1, 제2, 제3 산업의 융합 발전을 깊이 있게 통괄적으로 추진하며 해민공정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민의 생활질과 행복지수를 부단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매력향촌 평리선발 활동은 우리 주에서 새농촌 건설을 추진하는 하나의 중요한 활동 담치로서 다음 보조로 빈곤해탈 난관 공약과 결부해 매력향촌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해 농민들의 기본 생활과 생산 조건을 전면 개선하고 국가급 영예를 적극 쟁취해야 합니다.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제16 심사조가 18일과 19일 우리주에서 길림성 안전생산사업 현장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이며 국가탄광안전감찰국 국장인 황목칠 조장으로 하는 국무원 안전생산사업위원회 제16심사사업조는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길림성 2016년도 안전생산사업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에 심사조는 연변주와 통화시 두 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국가탄광안전감찰국 안전감찰사 감찰전원인 기구가 일행 4명을 인솔하고 연배를 찾아 주로 조정부 안전생산업 자료를 검사하고 현시 탄광기업 한계와 운수기업 한계를 검사했습니다.
2월 18일 심사조는 성안전생산감독관리국 부국장 손전군, 길림탄광안전감찰국 부국장 디옥봉, 부주장 주금성, 그리고 주안전생산감독관리, 교통, 길림탄광안전감찰국 연변분국 등 부문 책임자의 동행하에 조정부 안전생산 내부자료를 검사하고 우리주 안전생산 증황을 서면으로 료의했습니다. 2월 19일 심사조는 선후에 중국 석유천연가스 운수회사 길림분회사 동부배송중심과 훈춘광업집단회사 반석탄광을 찾아 내부자료를 소위하고 현장답사, 현지문의 등 형식으로 두 개 기업이 안전생산 정황을 자세히 요의했습니다. 이번 검사 정황은 전성심사 결과와 빙합해 반영된다고 합니다. 물류 봉사수준 승객을 전면 견인하고자 올해부터 국가교통운수부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에서는 11갈래 물류 대통로와 85개 노드의 건설을 중점적으로 틀어주게 됩니다. 일전 발표된 전국 물류 대통로 건설 행동계획에 따르면 우리주의 훈춘시도 용도 변경 통상구 중추도시 가운데 한으로 확정돼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국가교통운수부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에서 인쇄 발부한 물류 대통로 건설 행동계획 2016-2020년에 따르면 2020년 전에 물류 대통로 노드 85개 형성할 계획인데 여기는 국가 골간 려눈 중추도시 23개, 지역 중점 려눈 중추도시 51개와 용도 변경 통상구 중추 11개가 포함됩니다. 최근 연간 훈천시에서는 수륙, 공철, 대교통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기초시설 건설을 전력으로 강구하고 다국도로, 다국대교 등 중점 교통 운수 대상을 추진했습니다. 중국 두만강 지역 훈춘국제합작 시범구가 비준을 받고 성당위와 성정부에서 훈춘시 가속발전을 지지할 때 권한 약간의 의견을 출범하면서 훈춘에 지방급 도시정부 경제사회관리 권한을 부여했으며 훈춘의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도로체계가 보다 완벽해지는 바 훈춘시 라진낭 종합개발 일기가 건설되고 신고나대교 라진도로가 생애 투입됐으며 4대 통상구가 황릉개조를 완수하고 신고나 통상구 리납검사청사가 착공 건설됐으며 로조 우편배달 루트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대로시아 소형 차량이 시범 통차를 실현했습니다.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아가는 전략을 깊이 실시하는 바 선로 부산 리이가다와 국내 무역 화물 다국 운수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또한 동북 가장 아름다운 고속철 고객 운수 차수가 연일 수로 100만 명을 초과했으며 민용공항, 두만강 출해, 울라지보스토크, 고등급 도로 철도 등 대상이 온당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 훈천시에서는 지역 상호 연결과 상호 소통을 다그쳐 내외 통로를 원활히 하고 철도 통상구 교체액 500만 톤 황릉 개조를 완수하며 신고나 통상구 리납검사청사 주체공사를 완수하고 훈춘 라진 고속도로, 훈춘 울라지보스토크 도로, 비내 2호 철도 등 대상이 국가 차원으로 승급되도록 노력하며 국도방천 고나 구간 주체공사를 완수하고 소포대, 장경자, 도시남만 등 도로 통찰을 실현하며 도시 북환도 전단계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항로 부축 정책을 적극 쟁취해서 속초 항로 회복과 부산과 대무역 화물 다국 운수 항로 안정 운행을 확보하며 철도 통상구가 연내로 월목 수입을 완수하도록 하고 민용공항 대상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할 전망입니다. 연변 림업 관리국과 장백산 림산 그룹에서는 일전 전문 사업회의를 소집하고 성주 세 가지 틀어주기 대회 정신을 참답게 시달할 때 관해 전면 포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전주 림업 분야에서는 발전을 첫자리에 놓고 민생복지 제고에 앞장서야 합니다. 시달을 억세게 틀어주고 기업관리를 강화하며 녹화 묘목과 부동산 재고 소진을 강화하고 기업 채권 압축과 관리비용 삭감을 실현하며 대상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삼림관광 선두산업과 삼림광천수 기둥산업 그리고 리마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대상 건설의 책임을 참답게 시달하며 사회 책임을 참답게 짊어지는 전제하에 조건을 창조해 림산기업 분리를 실현하고 동북호랑이 표범 국가공원 시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주밋현시 림업계통 지도부에서는 앞장서 세 가지 틀어지기 사업을 시달하는 주체 책임을 짊어지고 각 부문에서는 량환 사업 환경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독을 강화하고 직책을 다함으로써 각 항 사업이 실제 시달되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今年呢，这个我们围绕这个特色产业，我们包装实施了5000万元以上的重点项目，实施3个。
总投资能达到29.6亿元，就是通过这些项目的推进，能使地方的税收和我们企业的利润，包括职工的收入啊，能够有一个大的增长。 안덕현 공안국에서는 근 2년간의 수사 끝에 일전 특대 인터넷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보험주 혐의자 8명을 나포했으며 21명 피해자들에게 현금 294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2015년 피해자 등모는 소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물 교육 플랫폼을 접하게 되었는데 분석사 현금 위탁 관리 플랫폼도 있어 아주 정교적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처음에 등모는 돈 1,000원을 투입했다가 이튿날 1,300원을 돌려받았고 두 번째는 돈 1,000원을 투입했다가 1,4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후 이 플랫폼의 분석사는 등모에게 돈 50만 원을 투입할 것을 추천했고 등모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 10만 원만 투입했는데 그 이튿날 플랫폼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사기 사건을 해명하기 위해 안덕현 공안국에서는 근 2년 동안 여러 성을 다니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최종 사건을 해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도현 공화국에서는 일전 작물 반환 대회를 열고 등모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현금도 합 294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肯定是很高兴的，就相当于是不见的东西得而复失吧。虽然不是那么完美，但是怎么说，这也算是一种意外的收获了。很感谢警官，也感谢各位那个安徒的这些警官的一些付出。今天主要是罚了将近300万元。 最大的一个受害人，他就是罚了他165万元人民币，其余的就是按照其余受害人，就是按照咱们主要扣押的钱百分比来返还剩余的被害人。 기온이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눈으로 한파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이번 주 내내 추울 것으로 내다봅니다. 날씨가 풀리고 봄 기운이 돋기 시작한다는 절기 우수가 지났지만 겨울을 보내기 아쉬운지 어제부터 하루 종일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다시 추워진 날씨에 시민들도 두꺼운 겨울 점퍼, 목도리로 단단히 차비를 했지만 몸이 움츠러짐을 막지 못합니다. 포근하던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졌기 때문입니다. 기온 급하강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很多是这种心脑血管疾病的患者突然增多了。昨天晚上到今天也是这种心脏病的、高血压的、突然中风的，也是明显感觉出来要多了。比往常就是前一阵天气转暖的时候，增加了 20%左右吧。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이 어떻게 되면 이제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이래서 예. 특히 우리도 나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신체 소질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이러니까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였고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이상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지 못하고 한낮 기온이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견되어 시민들이 기온 변화에 각별히 주의할 것이 요청됩니다. 虽然立春已过，但是天气依然寒冷，人体的机能呢难以承受这种突变的气温，容易引发心脑血管疾病以及呼吸道疾病。希望大家可以适当的增减衣物，尤其要注重腿部和足部的保暖，防止此类疾病的发生。本台记者杨光报道。 보험 프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치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技术，卓越的品质，专属您的私人定制，是您结婚礼服的首选。
조당위 2017년 제4차 상무위원회 회의가 18일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성당이 상무인이고 부성장이며 조당위 승인 장검이 회의를 사퇴했습니다. 조정부 15기 2차 상무회의가 오늘 연기돼서 소집됐습니다. 이경호 조장이 회의를 사퇴했습니다. 일전 발표된 전국 물류 대통로 건설 행동계획에 따르면 군촌시가 용도 변경 통상구 중추도시 가운데 하나로 확정됐습니다. 안덕현 공안국에서는 근 2년간의 수사 끝에 일전 특대 인터넷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보험주 혐의자 8명을 납포했으며 21명 피해자들에게 현금 294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2월 20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정월 스무나흘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조당위 2017년 제4차 상무위원회 회의가 18일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부성장이며 조당위석인 장엄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전국전성 조직부장회의 정신 및 우리주의 관찰 시달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관련 사업 배치에 동의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주 각급 조직 부문은 네 가지 의식, 특히는 핵심 의식과 일치 의식을 증강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핵심 지위를 수호하는 것을 우선적인 정치력으로 삼고 정치 핵심을 수호하는 정치 책임을 잘 짊어지며 사상상, 정치상, 행동상에서 보다 자각적으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안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치 방향을 정확히 장악하고 당의 건설과 조직 사업에 대한 당주왕, 성당위의 중대 결책 포치를 드팀없이 관찰하며 당원 간부의 사상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중점 난점 문제에서 돌파를 이룩하며 박약한 고리를 강화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 실할과 사업 부족점 해결 그리고 간부가 담당하고 사업하도록 격려하는 등 면에서 새로운 진척을 취득하며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새로운 성과를 취득해야 합니다. 새로운 형세에서 조직 간부의 사업 수준을 전면 제거하고 문제 방향을 뚜렷이 하며 책임 담당을 강화하고 관근 소수를 들어주며 두 가지 학습, 합격된 당원 되기 학습 교양의 일상화, 제도화를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천명 기획, 만명 공정을 잘 들어주고 고차원 인재를 부단히 인입하며 보다 많은 창업자들이 우리 주의 변경 현, 시, 향진, 마을에서 귀향 창업하도록 흡인해야 합니다. 회의는 전성 선전부장회의 정신 및 우리주의 관찰 시달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관련 사업 배치에 동의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주 각급 선전 부문은 고도의 정치 자각을 수립하고 사상과 행동을 전성 선전부장회의 정신에 통일시키며 정치성, 특수성, 전반 국면성과 혁신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잘 장악해야 합니다. 선전사상문화사업에서 포인트를 들어주고 성과를 취득해 19차 당대회와 성제11차 당대회 소집을 위해 훌륭한 리런 분위기, 여론 분위기, 문화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중점사업의 시달을 두드러지게 들어주고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 연설 정신에 대한 학습, 연구, 선전을 심화하며 언론 보도의 전파력, 인도력, 영향력, 공신력을 힘써 제거하고 언론 보도 선전의 시, 도, 효를 잘 장악하며 주선율을 고양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해야 합니다. 문예정품 창작 승격 공사를 힘써 실시하고 역사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은 한패의 정품 역작을 창작하며 국가 공공문화 봉사체계의 시범구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전승 혁신 시범구를 건설하는 데 더 큰 공헌을 해야 합니다. 의식 형태 사업 책임제를 참답게 시달하고 진지 건설을 강화하며 사업 최저선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적극 육성 실천하고 레이 연변을 건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외 선전을 강화하고 국제적 포럼을 전개해 연변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제고하고 훌륭한 발전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전성 통전부장회의 정신 및 바람에 있어서 농촌 종합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농촌의 발전 동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농업산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농촌의 제1, 제2, 제3산업의 융합발전을 깊이 있게 통괄적으로 추진하며 해민공정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민의 생활질과 행복지수를 부단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매력향촌 평리선발 활동은 우리 주에서 새농촌 건설을 추진하는 하나의 중요한 활동 담치로서 다음 보조로 빈곤해탈 난관 공약과 결부해 매력향촌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해 농민들의 기본 생활과 생산 조건을 전면 개선하고 국가급 영예를 적극 쟁취해야 합니다.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제16 심사조가 18일과 19일 우리주에서 길림성 안전생산사업 현장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이며 국가탄광안전감찰국 국장인 황옥치를 조장으로 하는 공무원 안전생산사업위원회 제16심사사업조는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길림성 2016년도 안전생산사업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에 심사조는 연변주와 통화시 두 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국가탄광안전감찰국 안전감찰사 감찰전원인 기구구가 일행 4명을 인솔하고 연배를 찾아 주로 조정부 안전생산업 자료를 검사하고 현시 탄광기업 한계와 운수기업 한계를 검사했습니다. 2월 18일 심사조는 성안전생산감독관리국 부국장 손전군, 길림탄광안전감찰국 부국장 디옥봉, 부주장 주금성, 그리고 주안전생산감독관리 교통, 길림탄광안전감찰국, 연변분국 등 부문 책임자의 동행하에 조정부 안전생산 내부 자료를 검사하고 우리주 안전생산 증황을 서면으로 료예했습니다. 2월 19일 심사조는 선후에 중국 석유천연가스 운수회사 길림분회사 동부배송중심과 훈춘광업집단회사 반석탄광을 찾아 내부 자료를 소위하고 현장답사, 현지문의 등 형식으로 두 개 기업이 책임과 분공은 이미 명확해지는 바 관건은 실제 시달하고 책임 시달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책임 지도자와 책임 부문은 책임을 다해 직책을 리행하고 단결 협력하며 합력을 형성해야 하고 각 현시 정부는 책임 분공에 따라 주동적으로 사업 시달을 잘 들어주어 재반 중점 임무가 실제 시달되고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2017년 조급 지도자 중점 대상 도급 추진 사업 방안은 올해 조급 지도자가 도맡아 추진하게 되는 중대 대상의 책임과 분공을 명확했습니다. 조급 도급 지도자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참답게 책임지며 스스로 압력을 가하고 배치를 잘해 도급 대상의 빠른 진척과 요구 도달을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령도 신구의 설립은 주당위와 주정부의 중대한 결책으로 녹색 전환을 추진해 아름다운 연변을 건설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연령도 신구를 건설함에 있어서 우선 첫 보조를 잘 들여줘야 합니다. 신구 건설의 첫 보조에서 존재하는 곤란 요소를 충분히 평가하고 관리체제, 인재 영입, 투자 유치, 파가이주 보상, 계획 건설 등 여러 면에서 목적성 있는 정책 조치를 내와 신구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연령도 세계도시와 주직속 관련 부문에서는 사상과 행동을 주당위와 주정부의 결책 포치에 통일시키고 합작을 강화해 사업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여러 관련 부문과 단위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로 신구 건설을 위해 녹색 통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국가급 활용 변경 경제 합작구의 비준을 받은 세 번째 해입니다. 성당위에서 제기한 1년에 조금 변하고 3년에 크게 변하는 지시 요구에 따라 여러 관련 부문에서는 추동 강도를 높여 유력한 조치로 활용 변경 합작구에서 당면 존재하는 문제와 곤란을 힘써 해결하고 발전 병목을 노력해 해결해야 합니다. 활용시는 긴박감을 1층 증강하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투자 유치 및 자금 쟁취 강도를 높여 단지 내의 기초, 통로 건설, 산업 발전 등 면에서 돌파를 거두고 큰 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주 삼동 사업을 우리주의 관철 실할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관련 사업 배치에 동의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심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통일 전선의 자원 우실을 충분히 발휘하며 각계 인사가 주 제11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목표 임무를 에워싸고 깊이 조사 연구, 적극 건원 헌책, 특히는 투자 유치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중대 대상 건설과 세원 경제 발전에 조력하도록 적극 인도해야 합니다. 사업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방식 방법을 혁신하며 민족 단결 진보 순격 공정을 크게 실시하고 민족 관계, 종교 관계, 계층 관계와 해내외 동포 관계의 조화를 적극 촉진하며 사회 조화 안정을 수호하고 우리 주의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시종 전국의 앞자리를 유지하며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주를 건설하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종교 사무를 관리하고 비공유 경제 인사와 당외 지식분자 사업을 잘하며 당외 간부를 잘 양성 선발 사용해야 합니다. 통전 사업의 규를 특점을 잘 장악하고 올해를 시달의 해 혁신의 해로 삼으며 광범하게 친목을 다지고 공동된 인식을 확대하고 힘을 결집함으로써 재반 사업이 전국의 앞자리를 달리도록 해야 합니다. 회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조정부 15기 2차 상무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리경호 주장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2017년 조정부 중점 사업 임무 분공 시달 방안,
주정부 10억이 1차 전지 확대 회의 사항, 2017년 조급 지도자 중대 대상 도급 추진 사업 방안, 연령도 신구 발전을 지지할 때 관한 주당위 주정부의 의견과 활용 변경 합작구의 발빠른 발전을 지지할 때 관한 주당위 주정부의 약간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심의 채택하고 2017년 전성 농촌사업회 정신 전달 관찰에 관한 보고와 전주 제5회 매력향촌 평리 선발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2017년 주정부 중점 사업 임무 분공 시달 방안을 제정하는 것은 정부의 올해 주요 사업 목표와 중점 임무를 진일보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